Abba, Alekandra Brunderba, Alekandra Beyondere, Astare Arendere, Monderba, Kalekandra Bonneria, Halakim Biastria, Lerendere Bonneraba, Kalekimberisteria, Underbunere Beostria, Lekandere, Bolunir Beyonderba, Trimiondraba, Alekandri Beunda, Neriastria, Lerendere Beumba, Lekindribia, Letiria, Lekindri Beundere Beostra, Render Bunna, Lekermiustria, Alekandra Bahana, Hanikandri, Under Beostria, Trabionderaba, Deta, Danda, Halekindri Beundere Beunderaba, Kalekindre Beusharababa. 아바 아버지, 당신 이름은 야훼 성령 예슈아십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슈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예슈아의 피의 보혈로 발라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슈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슈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예슈아 커밍.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로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야훼 아버지여 그 이름 높여드리며 영원히 찬양과 경배 받으소서. 영적인 세상과 이 현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선택받은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 보고 듣고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판단 선택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들이 있고 꽃이 있고 있고 사람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우주의 별들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밤과 낮이 있고 역사와 철학과 과학과 종교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들이 있고 이 절기들에 따라서 모든 식물, 동물, 사람, 곤충 모든 생물들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음 날을 기약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기를 거쳐서 병들고 인생을 졸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한 구조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불, 돌, 기타 수많은 화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원소들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고 계속해서 순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복잡한 가운데 인간의 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우리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 같은 물, 같은 흙을 밟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시간, 공간, 어제, 오늘, 내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현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어제, 오늘, 내일 시간과 공간이 모두 한 공간에 있으며 그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밤과 낮에 대한 개념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존재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으며 창조주 야훼 성령 예슈아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각자의 존재들입니다. 눈이 크고 작고 코가 높고 낮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다 떠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성품을 넣어서 디자인한 아주 신묘막측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창조주 야훼 성령 예슈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원소와 이 영적인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나이 산에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들고서 내려올 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송아지, 금동산과 같은 존재들이고 우상이고 그 우상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디몬입니다. 디몬. 하나님의 가장 최고 관심사는 인간이며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숙제와 영성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 졸업을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인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슈아 하나님께서 직접 6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 부활의 샘플로서 보여주시고 때가 되어 휴거가 일어날 때 무덤에서 예슈아 이름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영체로 변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권한으로 들림을 받는 사건, 휴거 사건, 부활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영적인 세상과 이 현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나무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개와 고양이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으며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1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앞과 뒤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과서적인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눈앞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왕관과 가운을 걸치고서 왕자 놀이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창조하고 파괴하고 구원하고 알고 지식 경험하고 계속해서 어제 오늘, 내일, 시간과 공간에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어, 성령님의 언어, 방언이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전 우주, 바다 아래, 바다 위, 하늘, 꽃 속에, 나무 속에, 인간의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 성령님의 언어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후회도 없이 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복을 많이 짓는 말과 행동과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쫙 깔려 있습니다. 이 현실 세상의 공간 속에서 아주 복잡한 생물체들이 물, 공기, 흙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움직이고 변하고 흐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현실 세상의 숙제를 다 마치게 되면 영적인 세상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영적인 세상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그 세상에서 만날 존재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세상과 현실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님들께서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가슴을 크게 열고 두 팔과 손을 쫙 펴서 세상을 안아볼 자세를 취하고 커다란 숨을 한번 고르고 하나님과 의사소통,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결론, 영적인 세상과 현실 세상은 연결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야훼 성령 예슈아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할렐루야 하고 사시면 됩니다. 오직 예슈아.